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방정식, 식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해서 좌우 양변에 같은 것을 곱해주더라도 변함이 없죠. 등호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. 그죠? 만약에 이 문장이 참이라면, 이 문장이 참이라면, 이 양변에 3분의 7이라고 하는 다른 똑같은 똑같은 분수를 양변에 곱해주더라도 여전히 참이 되어야 됩니다. 이게 멀티플리케이션 곱셈의 속성이죠. 그죠? 그래서 이번에 뭘 곱해주느냐 하니까 7분의 3의 거꾸로 한, 그래서 인버스라고 얘기합니다. 인버스 프랙션인 거꾸로 되어 있는, 인버스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란 말이죠. 그죠?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곱해주면 3분의 7 곱하기 7분의 3x, 여기도 3분의 7 곱하기 8분의 5가 되죠. 그런 다음에 가로의 위치를 옮겨줍니다. 곱셈에서 가로의 위치를 옮겨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소시어티브 프로퍼티라고 했었죠. 그죠? 그렇죠? 이 문장이 참이 되면 이 문장도 반드시 참이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위치를 바꿔줍니다. 그런 다음에 보니까 3분의 7 곱하기 7분의 3은 어떻게 되죠? 3과 3이 사라지고 7과 7이 1로 돼서 1분의 1이 되게 되죠. 1분의 1은 1이 되잖아요. 그것은 multiplicative inverse property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a분의 b 곱하기 b분의 a는 1이라는 거죠. 그래서 적으면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a분의 b,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어떤 형태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이건 뭐란 말이에요? 이건 1이란 말입니다. 1이 되죠. 이게 정식적인 명칭이 Multiplicative Inverse Property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면 1 곱하기 x는 24분의 35, 38, 24, 57, 35 됐죠. 그죠? 1 곱하기 x는 뭐죠? x죠. 이거는 Multiplicative Identity Property라고 얘기합니다. x에 1을 곱하면 x 자신이 된다는 거죠. 그죠? 모든 숫자 1 곱하기 a는 a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아이덴티티 프로퍼티입니다. 아이덴티티는 정체성, 정체, 자기 동일성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명칭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이 명칭들을 통해서 좀 더 복잡하고 보다 고차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. 이런 보다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되는, 기초가 되는 그러한 진리들, 그러한 것들이 명제들로서 각각의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.